예, 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일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황대리입니다. 이번 주 시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예. 기자님,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인해서 국제 제재를 받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과 역경 봉쇄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또 이제 고립이 되고 있는 처지인데요. 예.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왔다고는 볼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코로나 이게 장기화되면서 김정은 정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전 코로나, 세계 문제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문제인데, 예. 지금 북한이 국제적인 이젠 수십 년째 대북 제재를 당해오고 있거든요. 예. 이걸 해서 북한은 사실 국제사회가 규정한 불법적, 비법적,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그런 모든 제품이나 액션에 대해서 제재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이대로 가져갑시다.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북한은 아직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자기는 코로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도 미국이나 자유세계 코로나 치료법제 해킹을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북한 내에서의 코로나 문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증하는 거는 어제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노동신문 사설이에요. 네. 비상방역 사업은 당과 국가의 제일 중대사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비상방역은 코로나를 상대로 나온 수로예요. 노동신문의 사설로까지 나갔다면 자기네는 코로나를 인정 안 하지만은 어떤 그와 유사한 병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성 전염병이 많은 나라에서 2차 파동으로 방역 상황이 상당히 악화돼 가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없어도 살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다가 자식들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뎌내면서 자식들을 살리겠는가의 운명의 선택선에 딱 놓여있다고 얘기했어요. 코로나도 물자가 보장돼야지 저걸 막을 수 있어요. 필요한 모든 방역 물자들 그리고 전반적인 국민들이 이 체력, 역량 상태가 어느 정도 받쳐져야 코로나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물자의 대명사에는 식량도 들어가고 영양제도 다 들어가요. 이거 없이도 살수 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 죽고 의지대로 버텨서 이제 북한 당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배급을 못 주는 체제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언어도단이고 굉장히 괴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의 어떤 경제적 난이 일어났을 때,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무슨 뭐 행보라든지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북한의 경제적 난은 예. 거의 미미하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경제적 난을 이젠 30년째 겪고 있어요. 북한 내에서의 핵미사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그 정책 때문에 북한이 오늘날까지 고른 역사는 경제가 붕괴되는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더 침몰된다든가 코로나가 없었으면 뭐 그럭저럭 괜찮겠다는 이런 공식은 북한이 성립이 안 돼요. 단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 연선이 모든 무역 통로가 과거에는 코로나 이전은 100이라고 봤다면 40%도 가동 안 한다. 맞습니다. 요거예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김일성 족속과 저 정권의 타격이 아니라 북한 주민 사회의 타격이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는 없어도 사는 물자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자식을 살리겠는가, 이런 아주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던져버린 거예요. 이걸 놓고 보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애들도 정말 이 한마디를 놓고 봐도 북한의 상황이 눈에 훤히 보여요. 더 버티기 힘들겠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김일성 족속이 이제는 노망이 난것 같아요. 이 상황을 타개 못하니까 새끼를 택하겠는가, 물자를 택하겠는가, 역사상 어떤 체제도 던지지 않았던 그런 미션을 북한 주민들에게 던지고 있어요. 결론은 무엇인가?
김일성 족속과 북한 체제는 예. 사람을 생명체로 안 본다 그거예요. 물자와 자식을 놓고 선택을 하라는 이런 망나니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만약 물자가 없다 해도 자식을 못 살려요. 자식만 있고 물자만 없다 해도 생존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의 북한 김일성 족속 3대 체제 김정은이 입힌 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예.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기자님. 그 미국의 그 바이든의 예. 새로운 어떤 행정 시스템이 예. 구축이 되고 예. 대북 지원이라든지 예. 또는 뭐 경제 협력 예. 제재 완화를 들고 비핵화 타협에 예. 김정은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12월 뭐 중순쯤 돼야 미국의 그 정부가 공식 선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날까지는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조 바이든이 이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건 아직 공식적으로 선포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놓고 볼 때 예. 조 바이든도 예. 최근에 모든 나오는 그 이 발언 수위를 놓고 보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예. 강경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조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부통령으로 계셨어요. 예. 이때 전략적 인내의 그걸 안 택했더라면 그때 북한의 이런 위험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을 늦추거나 제어했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의 북한 문제는 기본 전략적인 중요성을 놓고 볼 때 그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북한 여기까지 왔어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만약에 올라선다면 과거의 전략적 인내라는 4년 전의 네. 그 대북 정책을 리피트할 이유는 없죠.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도 끝났지만 네. 예. 어느 분이 자기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겠는지 네. 아직은 국가가 공식 선포는 안 했지만 예. 북한의 핵 활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거 예. 북한의 바이러스 치료제 예. 약탈을 위한 예. 해킹 공격 시도 예. 아주 불량스럽다는 거 예. 예.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분열적 파괴적 불인정한 상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문제들 그 다음에 미 의회에서 어제 많은 북한 관련 결의안들 중에서 통과시킨 게 하나 있어요.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아, 예. 이걸 놓고 보면 미국의 의지가 분명해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올라왔든 오늘의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을 하든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은 미합중국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미 의회의 그 정론이라는 소리예요. 미합중국의 대동북아 정책에서의 네. 한반도의 중요성이 공산중국 때문에 또 새로운 차원에서 부상하고 있다는 그 뜻이기도 해요. 한미동맹 강화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북한 김정은 체제로서는 어찌 보면 한국 정부하고 정상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북한의 김일성 족속 3대 세습체계의 선대로부터 내려온 일관한 요구는 한미동맹을 파괴하라는 거예요. 파괴하고 종전선언을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맺고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항구적인 불변의 전략이에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알고 전번 주에는 일본에는 제1조총련회 일본 인민들과의 무슨 친선 우호 협조 이거 하는 걸 그 일본 조총련회 미션으로 쓴 거예요. 네, 예, 등거리 베개죠. 중국은 뭐 조금 망하기 전까지는 혈맹으로 보니까 그리고 순치 관계로 보니까 그러나 북한의 모든 야망은 중국을 향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해 있고 또 일본, 미국을 향해서 도끼를 뿜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북한이 범죄적인 국가 비전, 즉 김일성 족속이 3대를 내려오면서 가지고 있는 범죄적 야망을 내려놓기 전에는 이 북한 문제 해결의 키는 대한민국과 미국과 일본이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알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지금 가장 힘든 게
한미합동훈련보다도 네. 특히 미국의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 이게 네. 북한 쪽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큰 문제 아니에요. 그거 압시다. 북한은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김일성이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공화국 정부가 수립된 첫날부터 항시적으로 제국주의 압력과 봉쇄 정책을 당해오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내성이 확고히 생겼다. 100년, 1000년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아무리 봉쇄하고 압살 정책을 취해도 우리는 이미 거기에 대응할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내성의 한계가 오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노래 불렀던 내성이 김일성이도 몰랐던 거예요. 그게 뭔가 구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가 있었고 부산 중국 이 환 속에서의 성립된 내성이지 북한 하나를 똑 떼내서 생긴 내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70년대 말부터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돌아갔었어요. 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헝가리를 기준으로 동구권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복귀의 길에 들어섰어요. 90년대 초에 들어와서 그 김일성의 족속이 하늘처럼 여겼던 즉 사회주의 진영의 종주국인 소련 공산당이 해체되고 소련 연맹이 해체되어버렸어요. 네. 이게 있을 때의 내성이지 없어져 놓으니까 오늘은 북한의 민낯이 김일성 족속이 1945년 8월 10월부터 저체제를 소위 지배해오면서 그 족속이 남긴 결과물이 다 나타난 거예요. 온 강토는 피폐화되고 국민은 기아 선생에 딱 놓여있고 남겨놓은 거는 핵미사일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핵미사일을 이걸 팔아서 밥벌이 하자고 남겨놓은 게 아니라 더 큰 걸 내다본 거예요. 남조선을 해방해서 한반도 내에서의 그 어떤 위험 요소도 없애겠다는 그 의도로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를 위해서 개발했지만 한미동맹이 있다니까 미국을 또 끌어들였어요. 한미일 공조체계가 있다나니까 일본도 또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딱 들어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늘의 김일성 족속은 한미일과 대결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기서 김일성 족속이 진다는 건 불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답이 나와요. 재빨리 죽을 거예요. 인층 고사될 거예요. 이미 북한은 대북 유엔 제재를 전 30여 년째 받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이 오늘날 저 체제 전입에서 대외적인 전입에서는 객관적으로 불변의 요인이에요. 문제는 북한 대북 문제예요. 대외적인 모든 예. 요인은 김정은이 손바닥을 다 벗어났어요. 김정은이가 핵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만 이 카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국내적 요인은 김정은이 손아귀에 딱 있어요. 그 김정은 선악에 있다는 거기에 대한 결론이 어제 노동신문에 나온 말이에요. 즉 말했죠. 지금 우리 모두는 없이도 살 수 있는 물자 때문에 국경 밖을 넘보며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기대를 가지지 말란 소리예요. 쟤네는 물자를 못 만들어내면서도 넘보다가 자식을 죽이겠는가 아니면 버텨 견뎌서 자식을 살리겠는가 이게 오늘의 북한 3대 세습 후계자 김정은이가 처한 처지예요. 이젠 북한 주민들에게 물자 없이도 살고 공기만 먹고 내 말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러면 자식을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식을 죽인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3대 김일성 족속 정권이 내면서 이런 메시지는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달이 아무 의미 없어요. 기대가 되겠습니다. 기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 대통령 취임식과도 관계가 있고 대통령 또 북한의 어떤 8차 당대회도 걸려있는 1월 달이기 때문에 내가 수시로 말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김정은이 그 영역 밖에는 객관적인 문제예요. 김정은은 여기서 주동이 될 수 없고 피동의 입장에 딱 서야 돼요. 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북한은 여태까지 해온 모든 일 네. 여기 결산의 경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문제 때문에 김정은이가 침묵한다 말한다. 김정은은 지금 할 말이 없는 처지예요. 이제 또 들고 일어난다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서 또 깔 것이고 자기네는 미국이 저렇게 대북 적대시 정책에 준한 대북 정책을 고수한다면 조 바이든 정부하고도 그 어떤 회담할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 대한민국의 향해서는 역시 내는 침미 4대 국종의 괴뢰 정권이라는 걸 깔 거예요. 이것밖에 늘 해오던 그 레파토리밖에 김정은은 부르실 수가 없어요. 네? 김정은 3대 세습 체제가 어떤 변화의 조짐이나 대를 향한 그 어떤 모든 비상식에서 탈출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구태로 딱 나가게 됐어요. 갈수록 북한은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질 수밖에 없다. 네, 북한은 어려운 처지 뭐 틀림없죠. 에이, 그럼 북한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진화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나만의 감각으로 북한을 봐요. 김일성 3대 세습 지도자 김정은이는 오늘날에 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무슨 핵실험에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네. 해야 될 거예요. 왜? 나라의 그 가난한 형편을 보면 얘들 개발 능력도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한 발 한 번을 목숨을 내놓고 시험을 해야 될 그 비참한 신세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도발은 하겠지만 오늘날 북한은 그 어떤 모든 살상 무기에 대한 실험 발사수, 실험 숫자가 굉장히 뜨게 진행될 거예요. 뜨게. 옛날이었으면 한 열흘 동안에 몇십 발씩 쏴야 되거나 이런 짓은 할 형편이 못 된다. 요거는 내가 그 체제에서 살아나온 사람으로서 몸으로 느껴요. 그 도발의 약발이 30년 지나면서 지금은 상당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저놈이 도발할 것이다. 어떻게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그거를 유관국들이 모를 때 위력이 있는 거지. 그걸 오늘 다 예측하고 있는데 무슨 위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답니까? 뭐 오늘 질문은 예.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간시사는 이렇게 두서없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주간시사 여기서 예. 마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예.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